말라가 좋아하지. 달걱달걱하네. 잘 마른데. 집으로 돌아온 영란 씨. 또 한낮 떼약볕 아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이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이제 그만 그렇지 않고는 했다. 아이 다시 넘어서. 이제 니웃니웃 할 때 이력이 오고 하면 주고 옮기면 돼 그냥. 그 이력이 산 선명 손이라도 된대. 이력이 잘하지. 그거 옮기면 되지. 그래. 더운데 괜히 고생할 필요 없어. 더운데 한 두 시간 하니 시원할 때 한 시간 하는 게 나아. 에너지 낭비라. 그 햇빛에 놔둔다고 상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이따 하니까. 아들 창준 씨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영란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속이에 경일기가 따로 없다. 아유 지쳐요 오후에 되면. 낮에 하지 마. 알았어 뚜껑 덮으려 그래. 그늘에서 차라리 낮잠 자는 게 나아요. 누군데 마음대로 그 고생을 해. 창준 씨가 배달을 나가자 이때다 싶어 더욱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영란 씨. 사실 영란 씨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공방일 이외의 일은 모두 자기 차지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물건이 나왔을 때 얼른 팔아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살림을 살아보면 그렇다. 이제 물론 또 다른 거 잘 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쩔 때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좀 뭐 좀 이렇게 하면 성질을 내버려. 말을 안 해버려. 내가 죽고 없으면 소중한 줄 알지. 이제 다 팔아먹고 볶음볶음해. 물건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이제 저거 다 채워야지. 여기도 좀 채우고 저기도 좀 채우고. 몇 달 못 구웠어. 지난 2월 작업실에 난 화재로 몇 달 동안 온기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번 달에서야 온기를 구원했다. 오매 불만 기다리던 물건이 나왔으니 영란 씨의 마음이 급한 것이다. 아이고 덥다. 야이 이리 와봐. 아이고 오늘 대단히 덥다. 덥네. 엄마가 요 치아 놨는데 엄마 생각에는 그만 저 하우스 너무 더워가지고 요 중간에다가 요 화판이나 뭐를 좀 하든지 아니면 돈이 좀 해도 밑에 뭐 깨목으로 짜든지 해가지고 소품 먼지 넣는데 고래 놓고 그만 하고 싶은데. 야, 너 아버지한테 가면 또 그거 뭐 하루 하나에 갈까봐. 고래 하면 뭐 돈 들면 안 들어가요. 요것만 들어내고. 요거는 내가 그만 조리 치우고 요건 네가 치우고 해가지고 고래 해놓으면 뭐 양쪽에서 요래 고르고 하면 이 시원한 데서 싸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공장 불나는 바람에 이제 그거 돈은 많이 못 드리고 그래 해놓으면 내가 즐겁겠다. 여기 쫙 시원한 데서 팔고 대나무 밑에 해도 되겠는데 그냥 대나무 밑에 하든지 보고 놔보고 해 놔보고 그럼 합판 밑장 사와. 그래 돈 오순에 한 10만 원 가위가 봐. 자 영란 씨가 눈꽃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는데 웬일인지 남편 태희 씨 통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밑에 뭐 만드신다는데 안 내려가셔도 돼요? 아 그건 내 할 일이 아니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나는 내 일도 바빠. 각자 자기 맡은 대로 일을 해야 되지. 온기를 만드는 일에 지장이 생기면 오히려 손해라는 대희 씨. 그런 남편에게 섭섭할 만도 한데 영란 씨는 씩씩하게 넘겨버린다. 누구 와서 도와달라 하면 한낮을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유 난 기다리는 거 싫어.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게 나아요.
가족을 떠나 일이 있어서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대희 씨의 원칙이다. 그 사이 창준 씨가 합판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창준 씨도 온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차마 어머니를 혼자 일하게 둘 수는 없다. 흉 놔놓고 일단 한 개 깔아보고. 한 개 깔아보고. 좋네.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다. 좀처럼 쉬질 못하는 영란 씨가 안쓰럽지만 창준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뚝딱 간이 가판대를 만들어주었다. 아버지는 현실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편이라서 저런 거 안 해놔도 뜨거워도 살 사람은 산다. 지금 그냥 우리가 본인 딴 일하는 게 더 안 낫냐. 근데 뭐 엄마 입장에서는 파는 게 소임이니까 최대한 팔기 편하고 잘 팔릴 수 있게 하는 게 엄마 소임이니까 엄마도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거고. 공기 정리해야 된다는 사야. 그래 이제 덜 더우니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좀 여기서 예쁜 거 먼저 갖다고 좀 문득 시켜야 돼요. 며느리 지연 씨도 새 아이 키우랴 대식구 음식 준비하랴 바쁘지만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다. 영란 씨는 며느리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면서도 고맙다. 옹기집에 여자들은 놀려갔어요. 밥 해먹어야지 뭐 이런 거 또 격리해야지. 남자분들은 시키도 안 하고 우리가 소품은 여자들 담당이라. 그래도 여자끼리 모여 수다를 떨다 보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다. 장단점이 다 있어. 누구든지. 너도 자들 웅기 아들 키워보지만은. 아니 내 그래 그런 말도 못해요. 응? 어제 아래 불 떼고 나서 이제 나잖아요. 움직이고 나서. 아 그거 알지 그런 게 내가 그러지. 남편분 흉도 보고 아버님 흉도 보고. 가끔씩 그럴 때 있지. 그렇지 뭐 그럴 때 있죠. 당연히 신랑이 뭐 일하다가 허리를 벅벅 찔렀다든가 아니면 뭐 또 내가 나도 힘든데 애 좀 봐달라는데 애도 좀 안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가끔 이제 친구 만나러 갔는데 늦게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어머님한테 좀 보죠. 난 요새는 저기 아들보다 네가 더 좋다 이치. 그래 내가 뭘 이제 밥 때가 돼도 안 먹고 뭘 하고 있어마 뭐 그때 전화가 또 배터리 꺼진지도 모르고 이래 있어마 야가 아유 어머니 더운데 자 밥 다 쓰고 하세요 카미스로 니로 와요 그러면 내가 이랬지. 아이고 아무도 나 밥 먹으라고 뒤로 안 오는데 그래도 니네가 최고네 이랬지. 무뚝뚝하기만 한 남편 대신 살뜰한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다음 날 공방이 썰렁하다. 여기저기 바삐 돌아다니는 영란 씨가 보이질 않는데 전날 떼학볕에서 무리를 하더니 결국 몸살이나 몸져 눕고 말았다. 그런데도 대희 씨는 아내 곁을 지키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섭섭함이 복받쳐 오르는 영란 씨. 아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아무 포도 없는 일이라. 그래도 좀 아프나 뭐 좀 먹을래 뭐. 뭐 좀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젊을 때부터 저 버릇을 전부 나쁘게 들이가고 아들이고 신랑이고.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내를 절대 비치지 않는 경상도 사나이 대희 씨에게 며느리가 슬그머니 다가온다.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 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 누워 계시네요. 그럼 뭐 몸이 안 좋으신데 죽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안 되겠어요? 사줘야지. 어디가 안 좋은? 모르겠어요. 오늘 피곤하신가 불 떼고 배탈 나셨다 하시더니 어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지 방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사줘야지.
이것만 하면 되겠나? 되죠 뭐. 제가 아버님이 좀 사다 드리라 했다 그러고 사다 드릴게요. 네. 맛있는 걸로 사다 줘라. 네. 사실은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아 신경이야 다 쓰고 살지. 지금 뭐 내가 다 뭐든지 놓고 사는 건 아니거든. 다 그 신경 쓰이지. 쓰이는데 그거는 마음 신경일 뿐이고 현실은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해야지.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 신경 쓰인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쫓아다닐 수도 없고 이래. 표현하시고 이런 게 쉽진 않으시니까. 쉬운 게 아니고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길들여지질 않아서 좀 그렇다니까. 무슨 일은 내가 몸살이 나서 그렇지. 아이고 뭐라. 이거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만 죽 한 그릇 사다 드리라 하더라고요. 몸 안 좋으신 아이고.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아버님이. 그래 그렇겠다고? 아, 그랬어요. 그래 죽 사갖고 왔어. 어머님 말씀하시라고. 아이고 몰라 막 갔어. 그래 죽 사다 주다 가더나. 네 사다 주라고 주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좀 말 좀 따뜻하게 하라 하지. 말만 따뜻하게 하면 내가 빙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 뭐 아버님이 표현이 안 없으시니까. 근데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도 알면서도 그래 그렇다 하니까 내가 그냥 뭐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낫지만 내 돕는다고 도와주면은 퍽 하고 그럴 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거를 돕고 있나 싶은 게. 그래 내가 막거지로 내가 그렇게 했지. 앞으로 절대 감지르지 말고 사사사 달개미 좀 말지 말라고 이렇게 하긴 해놓고도 이게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 그렇더라. 그래도 이제 뭐 죽이라도 이래 사다 주면 뭐 고맙지 뭐 반갑고. 그래 뭐 부부로 싸운 것도 아니라 칼로 물빼기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나는 더 고맙지. 그래도 어쨌든 뭐 이거라도 안 사주면 뭐 누가 사주겠어. 신랑에게 또 챙기시면 고맙지.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 원래 잘 안 해요. 안 하시니까. 그래도 아버님 나름대로는 뭐 야 이놈의 몸도 너무의 몸도 안 돼 죽이라 좀 사드리라 아니면 뭐 야 이놈의 오늘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머님한테 직접적인 표현을 못 하셔도 그런 거 보면 어머님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죠. 가슴 속에 뭐 직접 표현을 안 하셔도 아 우리 아버님은 저런 표현 하나만 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거 알죠. 다음 날 아침 기운을 차린 영란 씨가 공방에 나와 보니 아들 창준 씨와 남편 대희 씨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영란 씨가 몸져 누워있는 사이 남편 대희 씨가 영란 씨를 대신해 옹기 4개를 팔았는데 그만 3개 가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했고 그로 인해 냉기가 흐르게 된 것이었다. 아니 설명 잘했어. 넘어가. 이제 그만. 가뭄에 물 한 바가지가 당연히 비싸지. 홍수 때 물 한 바가지다 지금. 나 내가 미리 갔으면 그만이야. 아이고 소심 불러. 물 보란 걸 얘한테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왜 저 쩌나게. 왜 그러신 거예요? 남편이 한번 팔았는데 잘 팔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3개가 아니고 4개를 배달해야 되는데 3개를 배달했는데
내 개의 그 가격이 맘 엄청 잘해준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 뭐 그래도 남편이 고마운 영란 씨. 안 왔어. 아, 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줘. 잘했어, 잘했어. 참 이 사람 못했네. 어쨌든 팔아줘서 고마워. 아, 됐어, 고마워. 지키지 마. 잘했어, 하나 깨먹었다 생각하지. 지키지 마, 마. 사람 상대하기가 쉽지 않거든.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싸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보내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누구하고 많이 주고 해갈 사람도 없고 적게 받고 줄 사람도 없고 그래 그게 어려운 거지. 그걸 뭐 냉정하게 우리가 어떤 판매를 담당으로 하는데 냉정하게 할 수가 없잖아. 인간미가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서로 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유도리가 좀 있어야 좋다 한다. 빼줘야 좋다고 그래 누구든지. 여보, 시장 갈 건데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어. 뭐 수박이나 사가올까? 없어. 그래도 주문하이소.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뭐 만날 잡수고 싶은 건 없다케. 내가 알아서 하나 주지.